야, 핸드폰이다. 와, 대박이다. 나 전화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화 막 한 통 왔어. 근데 한 통이 누군지 알아? 나 엄마야, 한 통. 그 한 통이 누군지 알아? 응? 택배 기사님. 더 거시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1박 2일 동안 가족한테 연락 안 했어요. 입양 갈 곳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아, 엄마는 인정해. 엄마, 나 촬영 중이야. 미안. 아, 근데 전화해도 돼. 왜냐면 리얼리티야. 아, 전화 안 해도 돼. 아, 전화 안 해도 돼. 너도 영상 통화해라고 엄마. 너도 영상 통화해라고 엄마. 창피하게. 아니야. 엄마 창피하게 안 해. 지금 조나단 형이랑 같이 있어. 엄마가 조나단 팬이잖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발음이 완전. 어머니 저희 동생인 거 아시죠? 알죠, 당연히. 엄마는 어디고 나왔어? 난 대광여고. 어? 대광여고 저희 옆인데? 대광여고 나오셨구나. 그 진월동이야. 아, 거기 진월동. 네. 개동분 아세요? 아니요, 저 동성구 나왔는데, 어머니. 동성구는 없는데, 거기? 동성구는 없는데, 거기? 광주를 학교를 없애버리시네 어머니. 아니 그게 별로 오래된 학교가 아닌가 보다. 아 신선해. 동성은 100년이에요 어머니. 100년이면 안 돼? 아니 대동고 아니야? 인성고 아니야? 인성고 옆에 병성고예요. 병성고? 어머니 어디 광주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경기도 광주예요 엄마. 어머니 지금 나자마자 따로 광주를, 따로, 엄마, 따로, 광주를 같이 가요 따로 어머니. 얘기해. 자연. 따로 얘기해 광주에서. 예. 근데 어머니 있잖아요. 36시간이 지나고 핸드폰을 열어봤거든요. 어. 생각보다 직원 너무 잘 돌아가고 다들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핸드폰 때문에 36시간을 참고 견뎠는데 그래서 너무 허탈해요. 어떡하죠? 허탈하긴 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밥은? 아 밥은 잘 먹고 그래도 알았어. 먹었어요. 어. 그것까지는 없애고 싶진 않았어서. 우리 엄마는 티키꽃이고. 아 근데 진짜야. 엄청. 근데 내 텔레비전 잘 안 보고 맨날 엄마 안방에 들어가잖아. 어. 엄마 이렇게 틱 보고 있다. 우리 들어오면 이렇게 숨겨. 자동 체크. 진짜로? 야 서대가 잘못됐대. 그러니까. 나랑 너가 아니라 나랑 너 어머님이셨어. 고향도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만간 연락 갈 겁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 이제 곧 끝나요. 잘 있어. 아 바이. 아 바이.